scratch that, bring it back. 내 옆에선 엔딩이었다. 오케이. 자, 네, 저희 이번에 서서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소영의 엔시티. 안녕하세요, 엔시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아 좋아요. 해치야 씨. 좋아요.부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앉아서 할 거예요, 아니면 서서 할 거예요? 힘들어. 아 서서. 어디까지 걸어가요? 왜 저러는 거야? 뭐 제가 지금. 누구냐고요? 들어오세요. 야! 아우! 시작부터 너무 세게 가면 안 된다고. 야, 잘 우리 좀 담백하게 야, 인사하고 앉으면 돼. 기대할게. 치지 말고 약간 찰나요? 좀. 역시. 안녕하세요, 찰나예요. 찰나 나왔다. 글래시 모드 카메라 저거예요. 이집. 아, 이쪽이구나. 글래시 모드 이집.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북극성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북극성 그때는 아직 안 나왔지? 거긴 나왔어. 거긴 나왔어? 응. 그때는 헷갈리지만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여러분. 알리지 않으면 끝까지.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버퍼링 글리치 모드 화이팅! 에이. 각자 소개 끝나 앉으시면 돼요. 아, 그렇죠. 네, 철우 씨 제발 앉아주세요. 자, 재민 씨, 저 써이고 싶어요. 안 돼요. 아우, 와우. 맞았어요? I'm 재민 왜? 아니야, 너 제노야. I'm 제노. 언제까지 써먹을 거냐고.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해, 이거 진짜 레전드예요. 솔직히 이거는 평생 가. 평생 갈 거. 뭐 평생 간다면 갈만해. 재민입니다. 갈만해. 인사주세요. 네, 여러분들, 시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아이, 버퍼링 가로 열고 글리치 모드 가로 닫고 만관부. 오케이. 많은 귀여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런진입니다. 귀여워. 런진 섹스 댄스 플리스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그럼. 보이, 말. MK 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 컴백 라이브 굉장히 많이 설렜는데 드디어 오늘입니다. D-Day, Let's get it. 와이가 형 약간 마크. 야, 너 오늘 약간 좀 MC 같다. 그거 들고 있어. 아, 네, 뭐. 네, 이번에 이제 마크 차일드 플리스라고 하는데 어떤 차일드? 아, 마크 차일드. 아무튼 여러분 Let's go, 재민 씨 Let's go. Go. Today. Today.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괜찮아. 말려, 말려. 요. 좋은 일인 거야. 좋은 일. 빨리 프롬프트 읽으시죠. 우리 정규 2집. 아하. 글리치 모드. 조금 이따가 6시에 공개. 아, 잠만, 잠만. 아, 댓글에, 댓글에. 재민아 뭔진 몰라도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받아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한번 좀 담백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바꿔주세요. 네. 아, 나도 화내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희의 글리치 모드가 드디어 오늘 그 6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우리 시즌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6시까지 이렇게 카운트다운 라이브로 찾아뵙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55분 남았어요. 맞아요. 와우. 네, 벌써 좋습니다. 많은... 네,
시즈니들이 방송을 보러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시즈니들 앞에서 우리가 무대를 직접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었는데 네, 오랜만에 너무 좋아요. 네.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근황 살짝 얘기해 볼까요? 오케이. 네. 그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저는 요즘 이제 드림 앨범 준비하면서 지내고 저기요, 저기요. 진짜 죄송한데요. 네. 그 왜 밸런스가 왜 다르신 거죠, 두 분이? 아, 도미노 거예요? 이게 오류 나가지고 화면상에 여러분들 저희 원래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저희만 살짝 높은 거 같은데 아니 우리 좀 맞추면 안 돼요? 이거 지그재그로 하면 안 될까요? 저, 오케이, 지그재그로요? 깔창, 네, 그러면 태민이가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내가 내려갈게. 난 태민이 올라가고 감독님 분들이 카메라 잡기 어려우시니까 아, 오케이, 세팅을 오케이. 다 아, 내려갑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다 내려갑시다. 네. 내려오세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뭐 NCT 드림 앨범을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아까 또 이 얘기를 또 감독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네. 무려 제가 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찬! 헤이요! 다음에 한번 계정으로 라이브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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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인스타 아직 없어서. 아, 저는 버블도 아, 있잖아요. 아, 저도. 많은 홍보 아니요.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아, 한 명씩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그 진짜 놀랄 거 하나 있는데. 뭐죠? 요즘 바이올린 배워요. 아, 아 맞아. 아, 이거 공개 한 번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한 번도 공개 안 했어요. 아직 아무도 몰라. 바이올린 배우고 있는데. 오케이. 그 제가 딱히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그 선생님이 저보고 진짜 너무 빨리 늘었다고 너무 빨리 배웠다고 자랑이 항상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 너 그러다가 천재 된다 진짜. 뭐야? 이거 아니야. 뭐야? 천재 조심해. 설런 자기가 천재라 그랬어. 아니 근데 진짜 뭔가 저도 만약에 어떤 거에 꽂히면 저는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하거든요. 멋있네요. 제가 만약에 재미를 느끼면 진짜 열심히 하니까 연습도 많이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진짜 제가 피아노도 칠 줄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 옆에서 바이올린 하고 제가 피아노도 같이 연주해 봤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나 감동받아. 나 내가 연주하면서 같이 연주하는데 오. 내가 감동받았어요. 아 너무 좋아. 그리고 많은 시즈니 분들이 철러의 다리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 다리는 와우. 어, 많이 엄청난 속도로 회복 중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진짜 초능력이요. 네. 들어오세요. 네, 역시 면역력도 천재예요. 젊어요. 아직도 너무 많은 이제 춤을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철러 정말 열심히 나으려고 노력하고 맞아요. 있으니까요. 맞아요. 철러의 다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리. 맞아요. 네. 자, 지성 씨. 아, 제 다리. 철러 다리. 제 발목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지성 볼. 네. 아 사실 뭐 저는 따로 뭐 말할 게 없는 게 사실 다 같이 드림 앨범 그렇죠. 준비하면서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 드림 스테이지 너무 재밌게 했었고 네 That's right. 오 쿨해. 네 저는 정말 이 글리치 모드가 나오기까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okay. 일단 우리 멤버들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에 정말, 정말 감동을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저 드림 스테이지에서 아 드림 스테이지 맞나요? 맞아요. 네 드림 스테이지에서 우리 CG 여러분들의 초록봉을 봐서 정말 더욱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노씨 노제 또 최근에 있었던 런진이 생일이 가장 쉬지 않았을까. 아이고 네, 잘 보냈는데요. 맛있는 것도 런진이가 크게 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킨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디 음식 판매하는 네. 앱에서 그렇게 썼던 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다 같이 대게를 먹었죠. 네, 맞아요. 잘 보냈습니다. 진짜 잘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케이. 네, 저도 알다시피 인스타그램을 한 1년 전에 네 개설했고요. 예? 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걸 지금 홍보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저도 생일 열심히 멤버들이랑 보냈고 이번 생일이 진짜 제 약간 좀 벅차게 보였던 멤버들이 더 생일 선물을 네. 굉장히 두둠칩하게 런쥔 너무 귀여웠어. 두둠칩 아무튼 되게 런쥔 씨 신발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신발도 신발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혜찬이가 어제 같이 가가지고 아 얘기하지 말라니까 진짜 들어가 제가 샀어요. 네. 들어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웠던 게 우리 단톡방에 그 나 생일 전에 같이 밥 먹자고 했잖아. 런쥔 씨가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른 멤버 다른 친구들
다 엄청 뭐 자기 바쁘다고 걱정하지 마, 나 있어. 나 무조건 간다. 나 철로는 진짜 내가 진짜 감동 먹었어. 아 근데 약간 바쁘다고 한 게 너무 웃겼어요. 바쁘다고 하는 게 우리 같이 아니, 재민이가 재민이가 어 나 해찬이랑 바빠. 해찬이랑 약속이 있어. 어 그리고 해찬이는 또 제노랑 약속이 있대. 나는 숙소에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맞아, 맞아. 같이 숙소 샀는데. 결국에 뭐 다 같이. 네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런쥔 씨를 기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맞아요. 많이 바빠요. 맞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네. 예. 네. 런쥔 씨 네. 멘트하세요. 아,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저희 앨범과 노래를 살펴보기 전에 네. 저희 이번 앨범 명이 글리치 모드잖아요. 네. 시즈니들이 글리치 모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글리치 모드란 이런 것이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티저 이미지를 릴레이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 괜찮아요? 지선 씨 지금 버퍼링 걸렸어. 아니 지선 씨 요즘 말 스트레칭 자꾸... 시간 드릴까요? 나, 이게 진짜 요즘, 거북이 때문에 그래. 나 요즘 털어. 나 요즘 말을 네. 좀 못해. 마크 씨한테 패드가 전달되었는데요. 마크 씨부터 이제 차례대로 패드에 담겨 있는 메시지 직접 꾸며 보신 게 된다면. 네. 말풍선을 달아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마음대로 꾸미셔도 좋아요. 네. 다 꾸미셨으면 옆 사람한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또 굉장히 좋은 게 이게 바로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이.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 55분 이 우리 시즌분들이 또 정각에 이 뮤비를 보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만 퀵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아, 그리고 네. 지금 Let's 굉장히 수록곡이나 뭐 다른 노래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그런 코너가 있으니까 조금만 네. 그 얘기는 또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러가 쓸데없는 말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벌써 네. 엉망진창이다. 아니야 아직 엉망진창 아니지. 여러분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우리 이미 완전 멀쩡하게 가고 있어. 굉장히 그래도 잘 캐치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Yes, yes, yes. 근데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거 뭔가 처음 보는 거 같아. 왜 이렇게 멋있지? 이게 네오 컬처 홀 테크놀로지. 저기 앞에 카메라가 되네 방송이. 그러니까 그 얘기였어. 우와. 그러니까 형 말 듣고 알아. 우와. 몰랐어 난. 너무 좋은데? 진짜네. 네. 아 뭐 아니. 아 그래 그래. 그래 설레. 다들 이제야 본 거야? 나 있어. 봤어. 아 진짜? 야, 너무 신기해. 이거 아까 감독님이 충분히 설명해 줘. 와 이게 줌인 가능하네. 아니 이제 설명해 줬는데 분명히 몇 명은 약간 그냥 아 수염이야? 그냥 아는 척했다. 이해한 척했다 생각하고. 맞아. 오 신기해. 우리 또 집중 안 하는 걸로 네. 유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댓글로 이제 또 보내주셨는데 런쥔이 헤어스타일은 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응? 뭐라고? 런쥔이 헤어 이번에 또 새로 처음으로 짧게 커트 했잖아요. 네. 뭐야?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같은 거. 그냥 회사에서 이번에 런쥔이는 짧은 머리가 어울릴 것 같다 라고 나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아무튼 머리 자른 건 좀 큰일이니까 저도 그냥 아 오케이 한번 인생 한 번쯤은 좀 잘라보고 그쵸, 싶다 그쵸. 그게 너무 해가지고 자르게 됐습니다. 네. 솔직히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달랐지. 마음에 들어요. 그 약간 아, 앞머리 없는 게 조금 편하죠. 가끔은 좀 필요하긴 한데 앞머리가 아 좀 부었다 싶을 때 라면은 이제부터 절대 안 먹는 걸로. 난 이번에 진짜 너무 잘 잘랐다 생각해. 그리고 또 뮤비에 그거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뮤비 다 봤지롱. 우리는 봤어요. 봤지롱. 이거 뭔지 알아요? 근데 진짜로 아. 뮤비. 오 잘 그렸어. 재밌어. 네 여러분 이번 뮤비 진짜 재밌는 포인트들 많아요. 오 잘했는데? 네. 이게 감자 탕집 놀이방 아이들. 어? 아이들 어디 안 가? 아니. 진짜로? 지금 초등학교 계약했네. 아, 계약했다. 아기 그림 특. 네, 이걸로 사. 구석에 해그림이 있어. 어우. 그러네. 어? 사실 우리가 그림을 또 잘 그리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 눌러봐, 이거 눌러봐. 네. 거의. 더, 아, 이거 아니잖아. 한 번 더. 이거 어떻게 넣지? 뭐야 이거. 저 어디까지 비르실 이거 뭐야? 저희가 사실. 어떻게 된 거야? 다 그렸나요? 아니 잠깐만. 철러 약간 오류가 났어요. 잠시만요. 철러 씨. 아 됐다. 오케이. 됐다.
저희 6시에는 뮤직비디오 봐야 되거든요. 네. 한번 빨리 그려주세요. 지금 아, 45분. 조금만 빠르게, 특히 빨간색으로 표식되어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조금 빠르게 진행해달래요. 지금 되게 다급하게 빨간색이 칠해지고 있거든요. 회찬이 우리가 피카소래. 과연, 네. 과연 Because of dream. 아니, 그 Because 우리 그 Chilling in the Youth의 그 피카츄 해찬이 형 있잖아. 아, 너무 재밌어. 나 그게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겨. 한국전력공사가 너무 웃겼어. 아니, 난 오히려 진짜 바로 나 다 봤어. 바로 아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오히려 안 됐고. 에디슨 팬분들이 피카츄가 백수인 걸 이제 알았어. 노동청에다가 신고해야겠다고. 그 피카츄 국적이 그 와우. 그러니까 와우. 뭐야, 내가 그렇게 힌트를 많이 줬는데. 너무 웃겨. 포켓몬볼. 와우. 해찬 씨,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찬 씨, 그리고 뒤에 산 그려달라고 하시네요. 산? 산이요? 네. 왜죠? 해 다음은 아. 산이죠. 가능하죠. 에이. 내가 그 좀 잘 진짜 피해서. 전혀 홍보랑 상관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맞아요. 잘 그렸는데? 자, 그게 찐이지.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다 됐나요? 네. 선생님, 이해찬 담벼락에 낙서해요. 우리 해찬 씨 그 설명 빠르게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한번 한번 이해를 한 번 이해해 봐요. 자, 여기 뒤에 이 NCT 산 보이세요? NCT 네. 산 네, 보이죠? 보입니다. 네. 네, NCT 산은 이제 저희 앞으로 NCT 드림의 성장 아. 의미하는 거고요. 뒤에 등산. 위에 맨 오른쪽 끝에 해 보이죠? 네. 이거는 해찬이의 아이들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의 이름은 해찬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팀의 이제 구호는 해찬이 사랑해고. 네. 런진이가 그걸 또 듣고 좋아요라고 외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맨 왼쪽 그 상단에 네. 그거 새예요. 이거 새예요? 네. 이건 또 우리 시즈니 분들이 난 목인 줄 알았어. 보고 있다. 네. 나 철로 네. 사인인 줄 알았어. 목인 줄 알았어. 네, 항상 보고 있다. 이거 지성이가 그린 거지. 이거 네가 그린 거지.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너무 완벽했죠. 네, 진짜 잘 들었습니다. 그림은 해석의 나름이네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예. 다 네. 된 거죠? 이제 어우. 본격적으로 저희의 정규 2집 글리치 모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앨범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요즘 나도 왜 이렇게 말이 꼬여? 왜냐면 봄이어서 그래. 어? 봄이어서 그래. 봄이어서 그게 무슨 상관? 알러지가 있어서. 안 나와. 안 나와? 그 일단 앨범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네. 이번 앨범은 포토북 2종. 아우, 2종. 아! 디지팩 7종으로 구성이 달라죠. 되어 있는데요. 디지팩 너무 좋아요. 네, 각자 원하는 앨범 가져가서 시즈니들한테 오케이! 예. 아주 살짝만 보여주세요. 네. 아주 살짝만. 와, 일단 디지팩이 난 제일 좋더라고요. 아, 뭐야. 아, 오케이. 저는 이 포토북 이게 그 스크래치 버전. 스크래치 버전이에요? 스크래치. 그럼 저건 스크래치. 무슨 버전이에요? 스크래치. 이게 글리치. 이건 댓이야. 스크래치 댓. 에이! 스크래치 that scratch version that version 네 아니 뭐 글리치 버전이야 이거 글리치야 장난 아 그러니까 장난이야 미안 그럼 장난 아 좀 내가 너무 진심으로 했어 봐주세요 버전 아 버전 런진이 포토카드 아 너는 진짜 애들 너무 버전이다 버전 봐봐 버전 버전 저는 이번에 이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요 버전 버전 좀 봐주세요 아 네네 같이 봐야 되는 그거 어디 있어 사진 찍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씩만 해볼까요? 얍! 자, 너무 다 공개하면 아직 못 보신 분 과연 누굴까? 아이고, 과연! 포카를! 과연! 아, 좋습니다. 야, 네. 그거 없어. 자, BGM으로 들으세요. 포토북이랑 디지팩 앨범에 초동 한정 정품으로 스페셜 티켓이 들어가 있는데요. BGM 따다다다단 딴딴 네, 스페셜 티켓이 들어가 있어. 여기 네, 스페셜 티켓이 들어가 있는데요. 4월 1일 오픈되는 팝업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팝업? 있는 서클 포토카드 교환권이라는 부분 언급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스. 여러분 언급해 주시고 이거뿐만 아니라 그 초록색 검색창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니 많은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들어왔는데 철러 씨랑 재민 씨
네. 개인 티저 중 웃는 사진 있잖아요. 웃는 사진이요? 어, 웃다가 찍힌 건가요? 아니면 웃으라고 디렉 한 건가요? Bless. Bless you. 어, 근데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웃어서 그러니까. 나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일부러 웃은 건가 싶었어요. 저거는 일부러 저 포즈를 한 거야? 저거는 괜찮네. 저거는 제가 실제로 그쵸?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 그런 보여요. 같아, 그런 것 같아. 저거는 진짜 그 우리 시저 여러분들이 제가 아기 때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 있거든요. 아,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그때 촬영장 똑같이 생겼겠지. 촬영할 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진짜 행복했어요. 멘탈이 나가서 행복했어요. 어, 아, 나갈 때 좀 행복하긴 해요. 오케이, 오케이. 나갈 때가 진짜 웃음이 잘 나와요. 아, 아 근데 철러 씨도 행복했나요 이때? 저는 아니,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저건 찐 웃음인. 그게 왜 웃었냐면 그거 찐 웃음이고 왜 웃었냐면 네. 그 어떤 액팅 하래요. 돈 뿌리는 액팅이에요. 아, 아 알죠 알죠 알죠. 돈 뿌리는 건데 잘못 뿌려서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아, 한꺼번에 그래가 몬팅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잘 나왔다. 부끄러워서 없었어. 근데 이게 좋은 게 왜 좋냐면 약간 멋있는 거 사이에 이런 게 있어 줘야 좋아. 약간 아, 지성이도 티셔츠 때 혼자 이렇게 했잖아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맞아요. 사실 그게 매력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나올 줄 몰랐어. 그게. 맞아 다 멋있으면 안 돼. 사람들 다 멋있어. 너무 근데 뭐가 특별해? 재밌는 게. 그치. 찐인 게 자연스러운 게 특별한 거지. Yes. 좋아요. 찐이야? 근데 이번에 또 네일 아트를 한 멤버가 있었잖아요. 나도 했고 제노 저도 했어요. 했고 저도 누구 있었죠? 저도 새벽만 했나? 근데 그게 스티커야. 그 가짜예요? 그 뭐 바른 게 아니라 스티커. 그 일회용 일회용. 맞아요. 저는 매직 펜으로 그냥 칠했어요. 저희는 오, 진짜로? 그냥 저희는 그 이런 일회용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 하고 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 아. 때문에 네, 저는 네.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일단 진짜 또 간단하게 그 디지팩에 대해 얘기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뭐예요? 아. 디지팩은 각 멤버 7명의 아니 근데 이게 디지팩을 얼굴이? 물에 녹여서 또 팩을 할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렇게 팩을 하면은 아, 머리 아파. 앞에 있는 사람처럼 잘생겨지게 아 뒷목도 아프고 아 잘했어 잘했어. 근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담그시면 안 아, 돼요. 네 이렇게 장난입니다. 디지팩은 총 7명 7종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북이 있고요. 그 또 CD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네. 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포스터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포스터가 있어요. 야. 아, 이게 그러면 그 시트팩인 아. 거네요. 시트팩. 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팬들이 항상 시트팩이 뭐예요? 저희가 또 무대를 하면 또 CD 먹었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CD 분들도 노래 잘할 수 있게 해 드리려고 CD 정말 먹을 수 있는 CD를 준비했어요. 와. 네 이거 뭐 구워 드셔도 되고요, 뭐 삶아 드셔도 되고 여러분의 취향껏 네. 구우면 복사되나? 그러니까 진짜 CD 국전 복사되네. 진짜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으려나? 네, 그래서 아, 이 그러니까. 멤버 얼굴이 저, 있는 이 CD를 먹으면 만약에 제가 이 CD를 먹으면 지성이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장난입니다.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장난. 디지팩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이렇게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아, 이렇게 완전 다 종이로만 네. 아~ 종이로만 이렇게 정말 재활용 가능한 재사용 environmental 가능한 재활용 가능하지만 그래도 버리지는 마시죠. 네. 그래도 그래 버릴 일은 없겠다. 네. 네. 완전 100% 종이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아주 좋네요. 재활용이긴 한데 그래도 버리지는 맙시다. 좋아요. 할게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켓 찍을 때 비하인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눈도 왔었고 야. 또 저희가 이번에 또 자켓 찍으면서 헬멧을 썼잖아요. 네. 와 그게 진짜 제작 헬멧. 진짜 쓸 때랑 벗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쓸 때는 진짜 제일 쓰는 장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밀었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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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철로 잘 나왔어요. 그 이 티저 이미지. 맞아.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벗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파.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강강 커서 그래. 그러니까 나 크던데? 솔직히 나 나도 그 쌍꺼풀 사건에 대해서 네? 진짜 아 쌍꺼풀 사건이요? 아 사건까지요? 아 그 수트를 착을 입었을 때 제가 아마 제일 아 맨 마지막에 촬영했었는데 새벽 3시인가? 새벽 3시여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피곤하면 쌍꺼풀 생기거든요. 맞아 저도 피곤하면 쌍꺼풀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그게 없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그냥 네. 있다가 마사지 하고 딱 해도 그냥 탁 걸리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네요. 진짜. 우리가 또 한때는 또 10시까지밖에 촬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언제 또 한 적도 있어요. 그대로 가끔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 괜찮아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좋습니다. 댓글에 네. 응이라고. 네. 실물 앨범도 받고 이제는 11개의 수록곡을 시즈니와 함께 들어보면서 한 곡 한 곡 소개도 하고 시즈니들이 보내준 질문에 답변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25일에 공개된 하이라이트 메들리 외에는 다른 구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마이 갓! 각자 멤버들의 이 최후 곡이 나오면은 요 앞에서 또 애교 댄스 한번 정확하게 그 퍼포먼스 합시다. 네, 네. 댄스, 그래서 좀, 자, 그럼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볼까요? 예, yeah. 네, 들어봅시다. 첫 번째 트랙. Hey, turn it up, turn it up. Lose it up, lose it up. 나온다, 나온다. 오, 아, 내 파트 살짝만 문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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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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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트랙입니다. 정말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Fire Alarm! Fire Alarm! Fire Alarm. 네. 네 정말 방금 들은 하이라이트의 가사가 Mark!으로 끝났는데 그랬어요? 이분 Mark가 아, 한번 직접 불러줄 수 있나요? We already got no, tire marks! 여기 안 나왔잖아 내 파트도 있고 이 절도 있고 방금 여기 안 나왔잖아 근데 그렇긴 해요 그러네 내 파트 그렇네 이따가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한번 불러봐 주세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언제나 fire alarm hey! 절대로 못 잡아 we already go with tire marks 왜 이래 왜 이래 절대로 못 잡아 we already go with tire marks 한번 더 오케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언제나 fire alarm 그대로 못 잡아 we already go with tire marks 이거지 네. 잘했어 아~ 오케이 이 네. 질문입니다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는 당찬 초보가 담긴 곡이라는데 곡. 이번 앨범 활동에 대한 각오 곡이래 한 번 한 명만 똑 대표로 똑. 오케이 똑. 마크 똑이요 똑 딱 마크 아 제가요? 네 MK 네 사실 여러분 NCT 드림이 또 성장을 했습니다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거가 우리의 각오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아이.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아이 자 다음 곡 Alright, next. 틀어주세요 자, 두 번째 트랙 가자 비상이 꺼져 I'm on a glitch mode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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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쓰겠어 여러분 여기 이 중에 누가 진짜일까요? 누가 진짜일지 모르고 있어 마크야 철러가 다 죽었어 의미 없긴 했어 네 저희 타이틀 곡이자 두 번째 트랙인 버퍼링 글리치 모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아니 어차피 네. 아까 그 구간 아무 티저 다 나왔잖아 잘했어 알아요 자 본인 파트 외에 탐나거나 좋아하는 파트가 혹시 제노씨 있나요? 어? 불러도 되는 거예요? 본인 약간... 파트 외에 없는 거? 이것도 약간 근데 아까 우리 뮤직비디오 이미 공개됐잖아 이거는 근데 아직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네, 부르지 못해서 네. 이 정도로. 네, 그럼 또 우리 지성 씨 있나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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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그 아. 마크 형이 1절 후렴인가요? 막 하는 준비하면서 하는 거. 뭐? 아, 후렴이요. 그 네, 후렴 뭐야? 그게 좀 제스처 같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성 씨 포인트 안무가 있나요? 포인트 안무. 네. 다시 파이 씨 세. 네, 이거에서 이겁니다. 아, 좋아요. 네. 음성 지원이 돼. 마크 본인이 작사한 구간 중 가장 마음에 내가 써도 내가 썼지만 진짜 예술이다. 와, 와, 이 부분이. 이거 이 버퍼링이세요? 네. 뭐? 부분이요. 관찰 파트 아니에요? 뭐? 부분. 아,
아, 그 아. 부분, 그 뭐? 뭐가 아니라. 아. 아, 아직 아. 얘기하면. 잘 썼어, 잘 썼어. 그거. 오? 아. Check that out! 네, 무대 빨리 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또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틀로 있을 라이브에서 첫 공개된다는 부분도 언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언급 그대로. 그대로. 네. 언급. 다음 곡 들어주세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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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수록곡 아케이드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가사에서 지성이 킹 앤 보스 날 따라 이곳을 휘저라는 라고 하는데 NCT 드림의 진짜 킹 앤 보스를 뽑아 본다면 누구인가요? 런쥔이 아니에요? 런쥔이지. 진짜 런쥔 형 같아. 런쥔이지. 런쥔이 아, 말에 아무도 꼼짝 못 해. 무서워. 런쥔이 화나면 이제 진짜 큰일 나죠. 진짜 무서워. 나 눈물 흘린 적 있잖아. 옆에서 나한테 화내는 것도 아닌데 무서워가지고. 합헌했죠. 그렇게 아니,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흔들어 아시잖아요, 여러분. 합헌했죠. 알았어, 알았어. 세상에서 진짜... 가장 착한 런쥔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곱 명 다 만만치 않아. 나 읽으면 다 쎄. 우리는 솔직히 진짜 제일 부드러워 내가. 너가? 뭔 소리야? 뭐가? 그거 알지? 웃는 사람이 화내면 진짜 무서운 거. 뭐가 맞아. 부드러운 거야? 그게 응? 그게 성수에 웃긴 사람이 화내잖아. 그럼 진짜 와우. 아니 분위기 만드는 사람이 화내면 여기까지만 그... 얘기할게요. 근데 난 제노가 화낼 때가 제일 귀엽긴 해. 진짜 귀여워. 귀여워. 자 그럼 다음 곡 들려주세요. 아. 네, 너를 위한 단어 It's Yours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 좋아요. 네. 자, 시즈니만을 위한 단어가 있다면 재민 씨 어떤 게 있어요? 사랑해. 아, 오, 사랑해. 바로 나오네요. 진짜 이 노래 전 코러스 너무 좋아요. 네. 아. 너로 가득 차. 응? 느낌 좋다. 세상 속으로. 네. 사도 되게 귀여워. 아니 이 곡이. 후렴구에 보면 is yours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It's yours. 그래서 It's yours. 그거를 하다 보면 내가 몇 개를 했는지 너무 어려워요. 맞아. 계속 세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맞아. It's yours. It's yours. It's yours. It's yours. 좋습니다. 두 개인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벌써 내 최애다라는.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작사했잖아요. 누가 했죠? 재민 씨 했잖아요. 재민 씨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네, 오케이! 좋았답니다. 좋았어요. 아주 깔끔. 아주 너무 깔끔하고 네. 너무 오케이, 넥스! 좋았습니다. 다음 곡 들어주세요. 아이고. 내가 간날 얘기는. 너무 좋아요. 비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손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가자 into your dream. Put your hands in the air! 아이고 아이고 feel it. 네, 알자 테디 베어 듣고 오셨습니다. 작사의 마크 씨가 참여를 또 하셨어요? 네, 나레이션 하지 말고 마크. 또 테디 베어. 네. 를 생각하면서 써본 것 같아요. 나 혹시 그 그냥 짧게 그 한 소절. 어차피 공기 시작할 때 좋아. 인트로. 그 웃는 것까지 웃는 것까지 웃는 것까지. 뭐지? Get your way, play don't wait issues. 봐요. 희망 녹아서 영원히 잠들 듯이라고. 고막. 네. 아 영원히 잠들 맞는데. 댓글에 해찬이 테마곡이야? 맞습니다. 이 노래 또 테디베어. 제가 또 곰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팬분들이 저희 테마곡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디베어.
잘 자요. 네. 좋았어. 시즌이들이 잘 때마다 듣게 될 이 곡. 이 곡을 들으면서 잠들 시즌이들이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나요? 꿈 안 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요. 꿈 안 꾸고 자는 게 진짜 푹 자는 거라서. 맞아요. 자는 게 더 중요해요. 나 꿈 안 꾸고 잔 사람 부러워. 항상. 꿈도 꾸지 마. 맨날 꿈꿔. 갑자기 화가 나셨어. 화내지. 그러니까 저 오늘 내가 미안해. 오늘 저 연습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 최악이야. 그럴 때 진짜. 연습하는 꿈을 꿨는데 더 웃긴 거는 저는 그냥 집에 갔어요. 오호. 재민이랑 재민이. 노재야. 나도 갔네. 잘했어. 얘들아, 꿈에라도 찾아와줘라. 에이, 직접 찾아가야죠. 여러분, 저희는 NCT 드림입니다. 자, okay, let's go. Next song. 이 노래 또 슬퍼요. 내일 봐. 네가 손을 흔들면 저 멀리 내게로 오면 아니 훨씬 그 전부터 내 마음에 getting started. 네 모든 걸 다 해겨두지 너는 모르지만 you 서둘러 내게 다가와. 예아 여기까지만 나왔네. 자, 여섯 번째 트랙 리플레이 내일 봐. 들어보았습니다. 마크 제노 지성이 랩 메이킹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네. 여기서 스포 하나 해도 될까요? 와우. 이틀 후 있을 라이브에서 이 곡을 리플레이요?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러네. 여기까지. 우리 연습했지. 그러니까 이 노래를 이 노래 이틀로 라이브에서 부르기로 했지. 아 이틀 뒤에 우리 라이브에서 할 수도 있다. 맞아. 아니 할 거야. 할 거야? 아 잠깐만. 아 그래요? 아 비밀이야? 아 대본에 점점점이었는데 바로 얘기해버렸네. 우리 원래 대본대로 안 하잖아. 그치 그게 맞지. 그러네 그게 맞네.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 나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뭐야? 시즈니한테도 서프라이즈이고 철로한테도 서프라이즈. 같은 몰랐니? 아 나는 사실 몰랐어. 이틀 뒤에 우리 라이브 해? 30일 30. 오케이 오케이. Let's go. 네, 여기까지. 네. 아니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까먹었어. 저는 공감을 해주려고 하니까 같이 놀래줬어요. 네. 그리고 또 런쥔이 철러 해찬이의 고음이 돋보이는 곡인 것 같은데. 이 노래 뭐 어땠어요? 진짜 높았어. 고음 한번 불러내보면. 이 노래 고음이 노래 무슨 고음이야? 그 You are the magic. 아. 아 맞아 이 노래 많이 높았어. 진짜 들어보세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뭐 설명을 더 할 수가 없네. 예. 네. 아무튼 alright 우리 next song. Next song. Let's go. Good. Oh yeah. 온다. 네, 일곱 번째 수록곡 Saturday. 일곱 번째 수록곡 Saturday Drip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 곡은 마크 씨, 마크 형, 제노 형, 재민 형, 그 다음에 저가 참여한 곡입니다. 맞아요. 저희 1집에 우리 보컬 라인 그 지금처럼만 했는데 이번 2집에 이번 우리 랩조 한번 랩 유닛.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랩 조가 이제 보컬 발라드 하고 지금처럼만을 부르고 그 지금처럼만 멤버들이 좋아! 세레디지. 에이요! 가능해요? 마크씨? 나는 무조건 가능. 남아이런 중천금 알죠? 나는 그 노래 위해서 두 달 동안 연습할 거야. 네, 아니 뭐 이번에 뭐 아까 철어도 얘기했지만 저번 앨범에 이제 보컬 유닛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랩 유닛이 있다는 거에 너무 또 설레는 마음에 또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굉장히 팬들도 이런 이걸 보지 못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수록이 된 곡은 그래서 저희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희 드림의 래퍼들 진짜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 못해요.
너무 낮아서 안 내려가요. 아, 아, 근데 진짜 이 정규 2집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희 회사 A&L 누나한테 꼭 이런 랩 유닛 곡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했죠. 이렇게 좋은 곡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바로 다음 노래! 넥스트!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고! 예네 yeah. Better than down. 네 yeah. Better than gold 지금 들어보고 yeah. 오셨습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yeah. 바로 이 순간 NCT 드림의 기분은 7점 만점 중에 몇 점? 7점. 17점. 오 화가 났네요 그러면. 네? 너무 철로 머리를 한번 이렇게 눌러봐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가 떴어요. 방실방실해졌네. 네, 이번 앨범 준비하는 네. 과정 중에 아, 이 지금 순간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느꼈던 순간 언제? 아, 꽤 있었는데? 꽤 많았는데? 꽤 있었는데 진짜. 근데 저는 북극성 녹음할 때. 오. 아이고 잘했어요. 저는 북극성 녹음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드림 스테이지. 어? 나도 콤 맞죠?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신인을 거의 2년 만에 봤나요? 아 저는 우리가 앨범 한 곡 한 곡 다 연습실에서 리스닝 파티 했을 때. 아. 근데 진짜 좀 약간 리스닝 파티 좀 feeling 했잖아요. 아 좋아요 느꼈죠. 좋아요. 맞아요. 아무튼 좀 많았어요 은근. 맞아 네. 진짜 많아요. 많았어요. 오케이 next. 오케이 넥스트. 북극성 언제 나오지? 어. 지금 저희가 시간이 이거... 많이 없어요. 부릉부릉. 아 시작하자. 벅차게 내린 그날의 햇살 같은 꿈 따라서 발소리마저 늘어질 때 고들 것 같은 눈을 감았던 기억이 멈춘 미니카에 내 맘 속에 따가운 그 목소리 가득한 웃음 소리 함께한 노래소리 아홉 번째 트랙 미니카 드라이브였습니다. 예. Yeah. 굉장히 편하게 듣고 약간 해가 떨어지는데 운전하면서 듣는 그런 노래. 그렇죠. 뭔가 딱 드라이브 할 때 좋을 것 같은 노래. 널 데리러 갈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추억 이야기가 또 담긴 곡인데 멤버들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 중 아이고. 지금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아 우리끼리 어린 시절 중? 네. 네,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제 제노랑 이제 지성이랑 네. 해찬이도 있었나요 그때? 그때 연습실에서 연습생 때 네. 네. 그렇게 몰래 게임을 하던 게 그렇게 그렇게 재밌었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공포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때 했던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맞아요. 그때 아, 진짜 맞아요. 열심히 하고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마크 형은 또 이런 거에 공감을 못해요. 난 진짜 방금도 느꼈지만 연습생 떠오르면 진짜 해찬이랑 싸운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항상 보통 내가 맞았으니까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거 일방적으로 내가 맞는 말인데 계속 아니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게 아무튼 너 되게 그런 행복한 노래고요. 네 어 다음 노래 Let's go. 잠깐만. 오 첼로 파트야 첼로 나가 첼로야. 그런 말로 너를 붙잡을 순 없지만 나는 계절을 봐주시 너에게 yeah. 이 마음 하나를 비춰주려 해 떠나는 걸음이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진짜 이 노래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네. 있을까. 이 곡은 북극성이었고요. 네, 마크 형 그리고 재민이 그리고 지성이 그리고 제가 랩메이킹에 참여한 10번 트랙 북극성 Never Goodbye를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진짜 저희 노래 녹음할 때 제 파트 첫 파트잖아요. 저는 진짜 안 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녹음하면서 살짝 울컥했어요. 너무 느끼면서 얘기. 아 느꼈어요 그거를. 느꼈어요.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정을 담아서 진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네요. 미안. 아니 계속 웃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티셔츠. 아 그리고 특히
마크 형이 재민이의 그 가사를 되게 좋아했는데. 아 맞아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북극성이 이 앨범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제일 처음으로 녹음했던 곡이거든요. 두 번째인가? 아무튼 굉장히 초반에 녹음했던 건데 저희가 앨범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또 진짜 열심히 하자. 우리 진짜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보자. 이 마인드로 했는데 또 이제 또 재민이가 또 작사한 그런 결과물을 보고 또 녹음한 결과물을 보고 너무 이제 기특했죠. 되게 너무 아이고 그랬어요. 그랬다 합니다. 아까 미니카 그거 얘기 그게 얘기. 아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 나중에 공개될 거야. 열 번째 말하고 앨범 나오고 나오고 약.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 파트 들으면은 너무 좋아. 하루 종일 맴도르지. 맞아 미니카 그거 너무 좋아. 아무튼 그건 나오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 오케이 넥스트. 오케이 넥스트.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났어 오늘? 마지막 노래다. 마지막이구나. 아 이거도 너무 좋아. 아, 네. The tag, you know. 잠시 되까 끝까지 하지 그래 그냥. 아니야 괜찮아. 네 마지막 트랙 Rewind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오, 네 이 곡에는 또 굉장히 또 스페셜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쵸. 영원히 칠드림으로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시즈니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잘 담겨있는 곡이에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시즈니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게 최근에 해서 그런지 몰랐던 나 왜 이렇게 드림 스테이지가 너무 기억이 나. 나도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뭐 드림 스테이지 말고라도 뭐 네. 예. 네. 뭐 진짜 우리만의 위한 스테이지가 또 있지 않을까요? 아, 뭐 예를 들면 리와인 아. 아니 뭐 콘 스포일러. 그 옥수수. 아, 미안. 어? 콘샐러드요? 콘샐러드 네. 맛있죠. 그런 거 없나요? 저는? 콘스프 나는 저는 치즈가 좋던 거. 콘치즈 좋아해요. 콘치즈. 네? 아니 나는 기억에 제일 남는 순간이 우리 드림 스테이지 때 그 무대하고 내가 혼자 올라갔잖아. 아, 나 원래 낯가림이 없어. 누구랑 어색하지 않거든. 없어. 근데 그때 혼자 무대 그렇게 큰 무대 혼자 쓰고 말해야 되는 거야. 나 시즌이랑 어색했어 그때. 어사즈였어 그때. 아 진짜? 왜 시즌이랑 뭐가 어사즈였어? 어사즈였다. 나 그때 어사즈 느낌이었어. 너무 오랜만에 본 걸. 무슨 말 할지 모르겠더라고. 아 근데 진짜 이런 얘기하니까 또 드림 스테이지 얘기하니까 빨리 콘서트가 하고 싶네요. 그렇죠. 빨리 해야죠. 콘서트 여러분 우리 언제예요?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해야죠. 하겠죠. 맞아요. 해야죠. 네. 할 거예요. 아, 해야, 할 걱정 마요. 진짜로. 할 거야. 아, 네. 언젠간 아무튼 네 지금 네. 자, 우리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정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피지컬 앨범도 살펴보고 수록곡까지 모두 다 들어보았는데요. 네, 저희가 마지막 트랙을 들어보고 저희가 받은 질문이 NCT 드림이 시즈니와 함께했던 순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는데요. 우리 시즈니들도 방송 전에 NCT 드림과 함께했던 순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드림 모드라고 표현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테이블에 위에 있는 뽑기 기계를 돌리고 뽑힌 캡슐에 들어있는 알파벳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돌리고. 캡슐에는 NCT 드림 글리치 모드 이니셜이 하나씩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각자 한 개씩 뽑아보고 캡슐 안에 있는 이니셜을 확인한 후 테이블 위에 동일한 이니셜이 적힌 글리치 모드 게임팩을 가져가서 열어보면 그 안에 시즈니들의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부터 뽑아볼래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지성씨 먼저 뽑아주세요. 지성씨 먼저 뽑자. 지성이 먼저 해. 이게 오른쪽으로. 야 우리 근데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어, 시간이 부족해서 3-4명 정도만 할게요. 와우. 바로 뽑을게요. 모르겠다. 아니야 6시까지니까. 네. 시간이 먼저, 조금 부족해서 3-4명 정도만 할게요. 유유. 오케이. 자 파란색 할래. 아 나 뽑아야 돼? 나 이미 내가 뽑았던 메시지야. 자 지성씨 뭐 나오셨어요? 저 T 나왔어요. T 가져가세요. 티 가져. 원하는 티 가져가세요. 원하는 티. 티 두 개 있는데 아무거나 티 가져가요. 아. 그럼 저도 미리 가져가도 될까요? 네. 글리치. 저는 C. 저도 C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아, T. 시간. 그래도 좀 C가 두 개. L이 나왔어요. L. 엘. 뭐야? 다섯 명 했어?
이거 그럼 전 포기할게요. 이거 글 해내. 아 그럼 우리 진도 해. 포기하지 마. 아니 아니 시간이 없어서. 아니 포기는 하지 마. 포기나 하면 안 돼. 아 이러다가 시즈니 뮤직비디오 놓칠 수가 하고 있어요. 시간 없어. 해찬아 진짜로? 네. 조금만 카운트다운하고. 우와. 빨리 읽으면 빨리 읽으면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된다. 돼요? 저부터 읽어볼게요. 난 그냥 네. 오. 네. 난 그냥 오. 아 나는 그냥 뭔지. 가져갈 거야. NCT 드림을 처음 실물로 봤을 때 위그업 활동 중에 놀이공원에서 팬스 한 적이 있잖아요. 드림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곳에서 처음 드림과 가깝게 얘기하고 무대도 봐서 너무 즐거웠어요. 명선. 와 나 그때 처음으로 앱 그 랜드 갔는데. 자 드림이들이랑 같이 하는 것을 모두가 최고의 순간인데 기억나는 거 하나 떠올려보자면 1월 1일 땡땡씨 땡땡분이 되었을 때 헬로 퓨처를 들었거든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고 올 한 해가 정말 기대되는 마음이 들어요.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엔드림 평생 앞으로 최고의 순간 많이 만들어가자. 사랑해. 세상을 밝히는 자 던딘. 오, 오. 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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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어주세요. 네? 첫 정규 앨범이 나왔을 때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해요. 드림이들과 카운트다운 라이브로 6시까지 기다리다 6시에 새로 고침을 하고 맛 핫소스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설렘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않을 것 같아요. 재민이가 좋아요. 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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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작년 맛 앨범이랑 헬로퓨처 앨범 대박나고 상 받았을 때 진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고 아, 세상 그 맞죠. 누구보다 펑펑 울었던 날이었어요. NCT 드림이랑 애들을 아, 더 많이 알게 된 순간이라서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행복한 순간이라서 좋았어요. 블리님께서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저 읽을게요. NCT 드림과 함께한 매 순간이 정말 행복해서 하나를 뽑을 수가 없는데 꼭꼭 하나만 뽑아본다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뽑아본다면 정규 2집을 라이브를 통해서 축하하고 제 사연이 처음으로 읽히는 날이니 아마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 탑3 안에 들 것 같아요. 오. 이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다람쥐 대장 이마크님 화이팅! NCT 드림 화이팅! 다 같이 크게 외쳐주세요. 다람쥐 대장 이마크 화이팅! 화이팅! 다람쥐 대장 이마크 화이팅! 화이팅! 다람쥐 자 제가 할게요. 우리 시간이 좀 있어서 철러 씨는 천천히 읽어주세요. 아, 진짜로? 네 그럼요. 너무 시간을 쫓겨서 너무 힘들어서 울며 아. 마음 고생을 하다 우연히 지금처럼만을 들었어요. 야. 주변에 도움도 못 청하고 있는 상황에 울음을 참는 게 습관이 되어 울고 싶을 때도 마음껏 오. 울지 못했는데 어. 그 노래를 들으니 수도 꼭지 마냥 눈물이 퉁퉁 나더라고요. 드림안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목소리들이 절 위로해 주었어요. From 런쥔, 런쥔아 늘 잘해왔고 잘해오고 있어. 그럼 런쥔 씨 지금처럼만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지금처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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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혜찬 씨. 네.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자요. 정말 흔한 말이지만 항상인 것 같아요. 어, 저 컨셉 잡았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뽑히려나. 이제 깔아주나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저는 항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비록 늦덕이지만 드림 관련 영상들을 볼 때마다 최고의 순간이 되는걸요? 이런 말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혜찬 씨 우리 시간이 좀 항상 정말 잘 챙겨보고 잘 듣고 잘 사랑에 빠지고 있어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그 지성 오빠. 어? 네. 정말 사랑합니다. 연하예요. 연하라서 오빠라고 부를 수 있음이 매우 기쁘네요. 대박이다. 초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초이야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지성 씨. 초이요. 네. 초이야 사랑해 한 번 해주세요. 초이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초이님. 사랑합니다. 어, 지성 오빠. 초이님. 네. 그럼 마지막 런쥔이가 하나만 런쥔이 더 읽어줄게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스토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저는 작사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와우. 그리고 마침내 오늘 지망생이라는 단어를 살짝 떼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나의 최애 NCT 드림의 곡으로 저 작사가 데뷔했어요? 어? 우와. 잠깐만요. 우와. 먼 훗날이라도 좋으니 언젠가는 드림이들 노래 채택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 하고 소망해온 수없는 반들이 무색하게도 가장 크게 꿈꾸고 바라온 드림들이
목소리가 제 가사의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와. 아마 평생 저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순간 어쩌면 드림이들보다 더 떨고 있을지 모를 저의 꿈이 되어서 이 기적 같은 현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즈니 여러분 하나니까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 사연을 듣는 모든 귀여워. 모두의 꿈이 너무 멀지 않은 날에 현실이 되길 응원하고 싶어요. 저 역시 앞으로도 드림이들 앨범 크레딧에 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어떤 노래 이번 해주세요. 활동도 요 드림 자 화이팅! 익명용 아 너무 아깝다. 어떤 노래 알고 싶은데 익명이어서 누군지 모르는데 네, 익명이어서 아무튼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대박, 되게 신기하다. 이런 순간 우리랑 같이 보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시신이들이 보내준 메시지까지 읽다 보니 벌써 5분. 지금 5시 55분이에요 와우 정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들 오늘 방송 소감 혜찬 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혜찬 씨가 네. 대표로 아 제가 대표로?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정말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또 정규 2집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사실 그 어느 순간보다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많은 대화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1집보다 더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을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정말 그 노력 덕분에 정말 자신 있는 그런 앨범을 준비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시즈니 분들이 어쨌든 이 앨범을 들으시면서 저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를 저희로 인해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곧 6시에 나오니까요. 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글리치 아케이드 센터 팝업 또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드림 스테이지 네, 드림 스테이지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30일에 라이브 방송이 또 있잖아요. 네. 그때 또 버퍼링 글리치 모드 무대 첫 공개를 할 거라고 또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 신인이들이랑 만나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한 자리 누구요? 신이지요? 신이지? 나 뭐라고? 신이지는 뭐야? 신이지라고 시즈니 아, 이건 한대 때려도 돼. 아 괜찮아 글리치니까 괜찮아 이따 때릴게. 아, 이번 컨셉이 글리치여서 다행인 줄 알아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는 또 앨범이랑 곡 이야기하느라 시즈니 분들이랑 또 많이 못 놀았잖아요. 그쵸. 30일에는 약간 각 잡고 방송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프리하게 시즌이랑 또 소통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3월 30일 수요일 오후 7시 잊지 마세요. 역시 우리 합이 맞아. 네. 또 이 방송 고정 댓글로 뮤직비디오 볼 수 있는 링크가 달려 있다고 안내 우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즌이 그럼 우리 아주 곧 다시 와 2분 만나요. 남았어요. 진짜 2분 오케이 2분 정도 남았다. 오케이 네. 진짜 여기서 우리 인사 마무리 할게요. 네. 지금까지 SD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출자 한 번만 해주세요. 절출자. 여진. 여진. 갑시다.